가비지! Come on, baby, let's go! 제모의 찐사슝! 여러분, welcome back to 찐사슝! 여러분의 많은 사랑이랑 응원 덕분에 저희가 시즌2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오! 근데 챔보야, 도대체 왜 김포공항에 왔냐고? 지하철로 저희가 편리하게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김포공항에서 바로 서해선을 타고 지흥리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Let's go! 작년 7월에 서해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지흥까지 지하철로 2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지흥 대야역에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저는 어딜 가든 밥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아니 근데 대구탕과 돼지찌개가 6,500원밖에 안 한다니 가격이 미치 않습니다. 그 명태회 비빔막국수 주시고. 와. 아 시원하다. 역시 닭똥집이랑 똑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불향이 살아있네. 진짜 닭의 똥집인가? 똥이 사는데요? 밥을 먹인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소래산 쌈님 욕장입니다. 해발 300m의 산이 높지 않아서 가볍게 오르기 좋은 곳입니다. 오! 아니 잠깐만.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압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시원하게 즐겼습니다. 아니 돈을 내고 왜 팔 마사지 해요? 여기 와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훨씬 시원해요. 서울에서 놀자수. 안녕하세요. 영상 나오실래요? 네. 나오세요 그럼. 예. 옳지. 옷 벗을까요? 옷 벗을. 아니요 안 벗어도 돼요? 이렇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철봉도 있었습니다. 쌍남자, let's go, baby. 이거지. 페퍼, 봐봐요.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 통과할 수 있는데. 30초, 도전 30초. 30초? 자. 가비지! Come on, baby, let's go! 다시 지하철을 타고 시흥 능곡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우리는 시흥 오면 갯골생태공원을 못 참지! 갯골생태공원은 시흥 능곡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번을 타면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시흥에 오면 이 갯골생태공원에 꼭 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에 따라가오르면 바다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 피크닉도 하고 있고. 와 분위기 좋은데요 진짜. 갑자기 치맥 먹고 싶은 평화로움. 운치 있는 풍경에 산책로와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데이트나 피크닉을 즐기거나 강아지와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봐봐 이 뷰를 보세요. 우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혹시나 너무 피곤하시면 여기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휴식터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와서 쉬셔도 되고 아니면 저 아이고 1, 2, 3, 4 2층 남았어요. 렛츠고. 이제 흔들고 있는데요. 뭐야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와우 오이. 뷰를 보세요. 봐봐. 와 진짜 흔들리고 있는데. 제발 저 땅이 필요해요. 동물 없나? 오 그냥 오 사람이 보인다. 캠핑 하시는 분. 오
와. 김포공항에서 서해선을 타고 17분 만에 여기 시흥으로 왔고요. 밥도 먹고 지압도 너무 시원하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생태공원에도 대중교통으로 쉽게 왔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치기 뭐라고 해야 되죠? 하루치기? 데이치기? 당일치기 완전히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데도 있으면 시흥에서 맛집이든 놀거리든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도 보여주도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시흥 안녕! 진짜 시흥!